안녕하세요. 서초구 재발견의 리포터 고아림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정취와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끔은 그림 한 점과 커피 한 잔의 여유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속의 알찬 문화공간 서초구 갤러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문화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초구 예술의 전당 내에 자리한 한가람 미술관은 1990년에 개관한 현대미술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조형 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미술관입니다. 예술의 전당 전면 오페라하우스의 왼편 날개 부분이 미술관이며 철골과 유리창 위주의 외관은 투명한 느낌을 많이 주는 듯합니다. 이곳 한가람 미술관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간들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재미있게 관람을 하고 즐길 수 있으며 직장인들이 퇴근 후 또는 공연 관람객들의 자투리 시간을 미술관 관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장 관람 시간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층이 트여 있어 대형 그림도 자유로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한 6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아트샵 등이 갖춰 있으며 특히 유럽의 현대미술관들이 도입해 호평받고 있는 자연채광에 가까운 광천장 시스템을 도입해 밝은 실내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층별로 전시실과 아트샵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장식용품, 미술작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미술관 앞에 미술광장은 여러 가지 작품들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이곳에서도 클로즈 아트마켓 등 디자인 장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술과 놀이라는 테마로 어린이 미술 체험 관람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기획전으로 지난 7년간 43만 명이 다녀갈 만큼 놀이라는 대중적인 주제로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혀 현대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 과자와 과자 상자를 이용한 놀이와 이를 주제로 한 회화, 조각 등 100여 점 이상이 전시돼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나들이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해마다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있는 미술과 놀이 전시는 말 그대로 이제 미술을 놀이처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번 미술과 놀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훨씬 만날 수 있는 과자라든지 스낵 종류를 미술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상하는 데 기뻐하는 그런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가람 미술관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남녀노소 누구나 연중 다양한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가람 미술관. 서초구의 첫 번째 갤러리 명소로 추천합니다. 계속되는 서초구 갤러리, 다음은 어디일까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보이는 27층 높이 건물에 위치한 부티크 모나코 미술관. 이곳은 디자인, 마케팅,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보다 쉽게 해석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컨셉의 전시장으로 2009년 12월 개관했습니다. 전시장, 창작 스튜디오, 아트홀, 레스토랑 등으로 꾸민 부티크 모나코 뮤지엄은 6개의 특징적인 신개념 전시 공간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과 놀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다양한 작품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예술 공간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티크 모나코 갤러리의 공간은 어떤지 직접 둘러봤습니다. 지하 1층이지만 외부와 바로 맞닿은 갤러리의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고 거북 등껍질 무늬가 연상되는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같이 느껴집니다. 작업실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작가가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말만이 아닌 명실상부 소통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벽면에는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예술 관련 전문 서적이 전시돼 있어 북카페에 온 듯 여유로움과 편안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기존의 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전시 기획 파트뿐만 아니라 도시건축문화사업팀이라고 불리는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문화 창조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종이를 테마로 하는 갤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세 번째로 찾은 서초구의 갤러리가 바로 종이를 테마로 하는 이색 종이 전시관인데요. 서초구의 두성페이퍼 갤러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두성종이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로 5천여 종의 종이를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종이와 함께 국내외 디자인북 전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천여 종이 넘는 종이와 테마로 페이퍼 갤러리의 크리에이티브한 전시와 국내외 디자인 서적들과 제작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기와 재본기가 갖춰져 있는 출력센터에서는 단순한 종이 선택뿐만 아니라 출력에서부터 재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서 디자이너들에게 페이퍼 멀티존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최신 종이와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업물, 최신의 디자인 관련 전문 서적, 잡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종이의 기초 상식과 특성, 다양한 인쇄 효과를 실물을 통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수로는 한 2천여 가지 되고 거기에 색상과 사이즈 이렇게 분류를 하면 5천여 품목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서초동 페이퍼 갤러리에서 5천여 가지 품목을 전시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용지라 하면 그림에 보다시피 나무를 심어서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어서 그 다음에 또 생산하고 이런 반복되는 순환 사이클로 해서 이루어지는 제품을 FSC 인증 제품 친환경 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갤러리 투어 잘 감상하셨나요?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공간을 보다 친근하고 배울 거리 볼 거리 가득한 곳으로 느끼셨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에너지와 발상의 전환이 되는 문화와 예술 공간 서초구에서는 손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의 갤러리 외에도 서초구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선하고 즐거운 문화예술 공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